자, 오늘은요, 긴 추석 연휴가 끝났네요. 월요일입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이 웃는 귀여운 얼굴, 호로스코프 벨린의 타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났으니까요, 더욱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제가 많이 많이 멱살 잡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좋은 기운, 모두 모두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자, 선택지는 언제나 1부터 4까지 4가지고요. 가볍게 가볍게 하지만 좋은 기운 많이 가져가세요.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폭탄, 폭탄! 주간 운세입니다. 10월 두 번째 주이 호로스코프 벨린의 타로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좋은 기운 많이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자, 남자의 눈앞에 별로 상징되는 기회의 타로예요. 이번 한주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비즈니스 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일에 한발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준비해 오셨던 그 일이 좀더 발전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요. 아이디어를 넘어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지갑을 줍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비즈니스 쪽으로 무언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넘치고요. 한발더 나아가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일단은 그렇고요. 잠시만요. 자, 끊어진 수레 바뀌고. 자, 요거는요. 강 위에 평화롭게 나룻배가 떠 있습니다. 끊어진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끊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요. 이번 주 여러분들은 실마리를 하나 풀어가게 되실 겁니다. 완성이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10월 달을 지내시는데, 그리고 2020년 하반기 비즈니스나 일적으로 고민됐던 게 풀리시는 게 이번 한 주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이 일을 진행시키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그냥 소소하게 작은 실마리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면 훌륭하세요. 자, 요거는요, 편안함의 타로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애 쪽으로 확대 해석하신다면은 이번 한 주에 무언가 급하게 일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연락이 오지는 않겠지만, 유지해 주세요. 뭐 흔들리실 건 없습니다. 그냥 원래 주간 운세는요, 일주일의 운세고 좀 임팩트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요, 정체, 요런 키워드에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번 한 주는 연애 쪽으로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한주 삼으시는 게 좋고요.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잦은 다툼과 여러분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일적으로 괜히 일 만들지 마시고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마시고 자기 주장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기 별과 스타 귀에는요, 나 스스로 무언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지, 요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까지 강요한다거나, 와,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도 그들은 아마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갖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끊어져 있다, 요거 살짝 부정적입니다. 대인관계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합격운이라든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은, 체력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긴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런지, 여러분 적응하시는데 좀 끊어져 있다, 몸이 찌뿌드드 하고요. 뭔가, 잘안 맞아요. 생활의 리듬을 맞춰가는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번 주에요, 이 생활 리듬을 돌아오지 않으시면요, 한동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잃어버렸던 생활 리듬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능률이 안 따라줘도 뭐 이건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라든지 예, 능률이 좀 안 따라줘도 그냥 똑같이 자신의 생활을 예, 유지하시는 거 예,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리듬을 찾아가시는 거 아, 저는 그게 가장 좋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이번 주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기회입니다. 기회 아이디어가 번쩍일 거고요. 여러분이 하시던 지금까지 하시던 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실 거예요. 다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뭐 이번 주 일주일에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10월 두 번째 주 응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 복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참고로 예,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호로스코 베를린 타로입니다. 웃는 얼굴이에요. 요 귀여운 타로, 귀엽지만 날카로운 타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인데요. 요 빵빠레는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계셨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로부터 소식이 들려오고 예. 좋은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그런 때를 상징합니다. 예. 시기, 타이밍 그런 쪽으로 예.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지나가시는 거 있으시죠? 후루룩 지나가는 거 바로 그 때고 타이밍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행동을 상징하는 예, 요 불길입니다. 요 불길과 나팔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실 때가 이번 두 번째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직은 굉장히 좋고요. 이동수 굉장히 좋습니다. 미뤄왔던 거 그리고 준비해왔던 거를 선언하는 시기 새롭게 새 출발하시는 시기 예.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홈이라는 타로가 있거든요. 이 홈은요 말 그대로 편안함의 타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가 되면 예, 뭐 추석 마찬가지죠. 집으로 돌아가듯이 예,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온다.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온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세 장의 타로가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예, 지내시면서 걱정하실 일은 하나도 없어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이 꼬인다. 그럴 일은 전혀 없으실 거고요. 이번 한 주 오히려 여러분들은 바빠지셔야 돼요. 예, 행동을 상징하는 이 불길이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얘기 다 하시고요. 이직을 생각하셨다면 과감하게 뛰어드시고 덤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긍정적인 사인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때가 왔다. 타이밍이 왔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미뤄온 일이 있다면 예, 그거를 과감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직이나 이동수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딘가로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예, 내가 좀 독립의식이다. 고를 때 예, 독립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빵빠르게 울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선택하신다면요. 그 선택의 결과가 과정은 어쩔지 몰라요. 뭐 굴곡은 있겠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지금 선택을 이번 주에 딱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그 선택의 결과는 무조건 좋을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고 선택하라는 이 타로가 동시에 나와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홈의 타로는 예,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연애나 대인 관계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택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 그냥 좀
이거 결정하시고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힌트는요, 부정적인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누군가에게 연락하시고 싶으시다면 연락하시면 되고요. 예. 제가 뭐 굳이 확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긍정적이다. 그냥 매우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과감한 여러분의 결단이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0월의 두 번째 주,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예, 매우 좋습니다. 열정의 불길과 그 때가 왔다는 나팔, 신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홈이에요. 자,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웃는 귀여운 얼굴이에요. 세 번째 선택지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0월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의 세 번째 선택지. 자, 이거는요, 연애, 그냥 뭐 연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남녀가 손을 맞잡고 있고요. 그리고 조이라는 타로입니다. 남녀가 흥겹게 춤을 추고 있어요. 임팩트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번 주에 조언이라면요, 너무 막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요거는 꼭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너무 막 나가시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워워해 주시고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어지간해서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상대방 이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까지 벽이 쳐져 있었다면 그 벽이 허물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즐거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후회를 남기실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요, 이 상승의 타로가 요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기 뭐 죽음이라든지 무너지는 탑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해골의 얼굴이라든지 그런 좀 걱정과 스트레스, 부정적인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성숙을 암시하는 상승의 타로입니다.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이 들지 않는 그 이성이라도요,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보세요. 왜냐면요, 그 사람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이런 상승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장의 타로가 다 뭐 더 뭐 어떻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딱 보면 느낌적인 느낌 오시죠? 결과는 무지무지하게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살짝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사람에게 좀 기회를 줘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게 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흔들려 버릴 것 같고 내가 휩쓸려 버릴 것 같고 내가 안 하던 행동 할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민이 많아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는 그런 단계, 만약에 그런 단계에 계시다면요, 역시 상승입니다. 여기서 상승은 또 마찬가지로 성숙이고요. 성숙이라는 의미는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미루다 보면요, 그냥 평생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많습니다. 이유는 많고 그리고 뭐 걱정되고 두렵고 그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근데요, 요거는 일단 가보라는 사인입니다. 일단 가셔야지 이게 정말 나쁜 거구나, 좋은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무척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지 뭐 뭔지 맛을 아냐 그런 얘기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상상하는 것만으로 끝내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조금 지레 짐작하고 겁을 먹고 그 사람을 멀리 하셨다면은 그러지 마시고 좀 돌직구 날려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한 발짝만 앞으로 나아가시면은 그분도 바로 반응해 주실 거고 역시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연락 올 거고요. 연락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연락하세요. 자, 조금만 더 이성운에서
대인관계를 확대 해석하자면요, 뭐 귀인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일이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두루두루 뭐 회사에서 뭐 친목을 많이 도모하십시오. 너무 일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 개인적인 얘기 하면서 일을 좀 풀어 나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뭐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되는 뭐 상사나 부하 직원의 뭐 문제나 그런 거 있었다면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고민거리도 해결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연애 쪽으로 이 호로스코프 밸런스 타로는 어차피 몇 장이 되지 않는데 그 몇 장이 되지 않는 타로 중에서도 가장 좋은 타로가 두 개나 나와줬고요. 또 여기 상승이라는 성숙된다는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그냥 흥분해서 이 얘기 저에게 막 그냥 얘기했는데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좋다는 거고요. 대인관계, 연인관계 매우 좋은 이번 한 주라는 겁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니까요. 예, 월요일입니다. 화수, 목, 금, 토, 일. 예, 기대 많이 해보시고요. 예, 이거는 뭐 예, 매우 매우 즐거우실 거예요. 예. 뭐 응원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예. 한번 예.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예. 잘 한번 지내 주시기를. 예.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10월의 두 번째 주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아, 네 번째 선택지 기대가 되네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기 보시면 벌 나왔습니다. 벌. 비즈니스의 타로고요. 행동력을 암시하는 불꽃이고요. 자, 보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자, 지금까지 연휴 정말 잘 쉬셨고요. 쉬셨으니까 에너지 충전 많이 하셨죠. 이번 한 주에 쏟아 부으세요. 자, 일적으로 많이 바쁘실 거고요. 자,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줬으니까 바쁘신 거를 뭐 투덜투덜 그러지 마시고요. 예. 뭐 많이 쉬셨으니까 예, 좀 쏟아 부으세요. 노력하신 만큼 그게 좋은 결과, 긍정적인 결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자, 그냥 이거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거의 예, 야근 예, 괜찮습니다. 예, 일도 예, 바쁘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바쁘니까 좋은 거고요. 일도 있을 때 예, 그게 행복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벌 나왔으니까 비즈니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대신에 이 불길은요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이 잘못된다든지 뭐 태클이 들어온다든지 뭐, 다만 일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근데 뭐 연휴 때 조금 미뤄놓으신 일이 이번 한 주에 많이 예, 꼭 그걸 처리해야 되고요. 이번 주에 조금 게으름 피시고 그 일을 미루신다면 요거는 좀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이 악물고 예, 할 거는 한다.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요. 이번 한 주에 좀 많이 좀 쳐내셔야 돼요. 일을 좀 쳐내세요. 일거리를 좀 줄여놔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일이 산더미를 넘어서 진짜 이제 뭐 폭발에 예, 이를 겁니다. 예. 일을 좀 많이 쳐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활동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기가 올라간다.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요. 특히 짝남과 썸남이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온다든지 그게 이번 주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겠네요. 일도 해야 되고 예. 뭐 짝남, 짝녀, 썸남, 썸녀가 여러분에게 조금 다가오니까 뭐 약속이라도 잡아야 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어차피 뭐 주말에 만나시니까 월화수목금은 그냥 예, 그냥 뭐 일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지. 자, 이번 일주일은 어차피 긴 연휴 때문에 좀 쌓였던 일은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살짝 게으름을 피우신다든지 좀 미루시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일이 쌓여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괜찮아요. 야근 계속 하셔도, 그리고 공부 시간을 좀 느리셔도, 아니면 이직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많이 찾아보세요. 예, 그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쏟아붓는 만큼 예, 보상이 따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어차피 벌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에게 연락 오고 뭐 이성에서도 여기 불길 나왔으니까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될 그런 소식들, 예, 뭐 만나신다거나 그런 기회는 있으시겠지만, 예, 그런 거는 일을 다 처리하신 뒤에 만나시는 거 저는 그거 추천드리고요. 이번 주까지 예, 놀아버리시면 정말 답안 나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예, 보상이란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고, 열정, 예, 쏟아 부으셔야 된다는 거, 노력이란 키워드 말씀드렸고, 벌이니까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예, 말 그대로 일이 많아진다. 뭐,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예, 그냥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10월에 예, 거의 예, 요거만 일주일만 잘 견디시면 예, 다음 주는 조금 여유 있게 예, 여러분 시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까 예. 일도 잘 풀리고 그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애정운도 조금 여유 있게 그 사람과 만난다거나 뭐 그런 시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비즈니스 야눈딱 감고 일하시는 한주 되시면 딱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힘내시고요. 타.